네, 안녕하세요. 부자빠 주식학교 밴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과 그리고 오늘 테마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태웅.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3만원 위에서 그 21,000원까지 빠지다시피 했는데, 지금 좀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좀 참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손절하지 말고요. 일단은 지금은 비중만 좀 신경을 쓰시고 참아보는 것이 어떨까 보여집니다. 태웅 좀 참아보시고요. 그리고 현대약품도 비중 많습니다. 40%. 얘도 바로는 여기 반등을 한번 주었는데 재차 반등 글쎄요. 일단은 뭐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중을 자꾸 덜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시세가 낮습니다, 현대약품. 그래서 이제 지금 조정 중이니까 이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많이 덜어내셔야 될것 같아요. 전체 비중 거의 절반 가까이 되다시피 하니까 좀 덜어내시고요. 그리고 CJENM도 가만히 보면 지금 조정 중이죠. 지금은 참으세요. 비중 10%면은 좀 글쎄요. 이게 행보가 좀더 길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반등 올라오면 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조금 올 겁니다. 근데 반등이 크지는 않습니다. 올라오면 좀 비중을 잘 맞춰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지금 바닥은 잡고 있지만 움직임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보유만 하도록 하죠. 더 빠지는 게 아니니까 보유. 근데 그렇다고 가지도 못해요. 자, 그리고 현대페인트. 이건 이제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 거 아닌가요? 정리 매매 기간이죠? 아니, 아니, 이게 정기 풀리고 나와가지고, 이게 관리 종목이 되었는데 오늘도 계속 하락. 지금 바닥이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거는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내용도 보면 부실해요. 유보율도 없고 적자이고 이런 종목들은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현대페인트 비중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다행히 나오시고 자 그리고 포스코는 좀 장별로 좋지 않은 장이 그래도 상승을 하네요. 이격은 조금 있어서 따라가기는 부담스럽고 가지고만 있겠습니다. 포스코 그리고 동국제강. 동국제강도 이제 단기로는 올라온 거예요. 단기로는 상승인데 한번 누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는 게 싫으신 분은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안국약품. 자, 이제부터는 테마주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테마주인데 테마주 중에서도 오늘 황사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뜨고 나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황사 관련주에 또 주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황사 관련주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한국약품입니다. 자, 한국약품은 이미 황사 관련주라고는 하지만은 좀 많이 꺾였죠, 시세가. 일단 낙폭가대 반등은 나올 듯해요. 근데 반등 나오면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코웨이. 네, 코웨이. 계속해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지루한 구간이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설고바이오 오늘 얘가 좀 시끄러웠죠. 예, 상한가 나오면서 아마 그 황사 관련주들이 좀 시끄럽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고바이오는 내일 정도까지는 이제 상승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내일 아침에 오전 중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번 단기 이제 이격이 되겠죠. 설고바이오. 다음은 위닉스 봅니다. 네, 위닉스도 지금은 이제 앞에서 시세 다 나고 지금 조종인데 중간에 반등은 살짝 나오지만 어때요? 큰 시세는 이제 안 나오죠.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 짧은 반등 정도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시세는 아직 나올 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휴비츠. 네, 휴비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런 짧은 반등 있죠? 이런 거
많이 빠지면 이런 짧은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큰 시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짧은 거 먹으러 가는 거 보면 어때요? 수익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웰크론은 한번 작년 여름에 고점 찍고 지금까지 조종이네요. 이제는 조종을 좀 많이 받아서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하락하지는 않고요. 조금 행보는 좀더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성창, 오토텍? 이것도 항사화 관련 주는가요? 네, 성창 오토텍. 신용이 좀 많아요. 회사 내용은 상당히 괜찮은데, 이미 많이 빠져 있고요. 이미 지금 빠졌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황사 관련주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있죠? 그런 종목은 댓글로서 달아주시면 진단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진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